2020년 10월 18일 새벽 2시 13분입니다. 뭐 증시는 조금 하락이 좀 왔는데 뭐 그래도 박스권에서는 아직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. 미 증시도 금요일은 조금 상승하긴 했어요. 상승하긴 했는데 나스닥은 좀 소폭 하락이 있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마도 기관 때문에 제 예상하긴 한데 이제 박스 피가 계속 유지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네,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 네,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갔어요. 네, 일단 전에 원래 요때 이제 매도할 게 몇십 주 있었죠. 전에 매도 안 했던 거 그냥 냅뒀고요. 생각보다 좀 조정이 오고 있는데 원래 예상했던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아직까진 변동이 없습니다. 뭐 거래량도 그렇고 PK밸브 게 28일 10월 28일 날 뭐 주총을 보내서 그때 이제 계약 될 것 같은데 그쪽이 한 100억대 고요. 그 다음에 흥하해운 건 1000억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게 아마 다음 주 정도 뉴스 나올 수도 있는데 유상증자가 11월 달 한 중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이후에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뭐 또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5천 초반까지. 여기는 특별히 뭐 흐름 자체가 뭐 거래량도 그렇고 특별한 뭐 특이점은 없어요. 네, 일단 이 정도까지 빠지면 다시 한 5,600원까지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TX 쪽은 조금 사이클이 늦어요. 좀 느립니다.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관심 있게 보시면 보이긴 보여요. 바닥 찍으면. 네. 다음은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여기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. 4,700원까지 갔는데 좀 길게 보시면 4,800원 정도까지도 좀 혹시 이렇게 보면 잘 안 나오는구나. 네, 이렇게는 잘 안 보이네요. 한 4,800원대 뭐 정도 꺾이기 딱 쉬운 지점이기도 하고 일단 4,200원까지 찍었으니까 네, 4,600원까지도 가긴 간 거죠. 원래 4,400원 정도 그 박스권에서 200원 플러스 한 가격에는 도달했으니까 좀 빠져주는 것도 뭐 당연한 겁니다. 일단 전에 말씀드렸던 3,800원, 4,200원 이 정도 구간 플러스 마이너스 400 구간으로 200을 주시면 되고요. 변함없는 뭐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. 조만간 뭐 그린 에너지나 뭐 뉴딜 쪽이죠. 그쪽 또 시세 받으면 이제 급등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밀린 적이 있기 때문에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평단이 났기 때문에 그냥 존버 상태고요. 추매는 뭐 웬만하면 안 할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매집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흐름만 네, 지켜볼 생각이에요. 그래도 뭐 단타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4,200원 정도 매도하고 3,800원 이하 3,600원 정도까지 해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특이점은 3,800원을 찍어줬는데 호가창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때 잠깐 찍어줬어요. 뭐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3,800원 찍자마자 프로그램에서 신호가 딱 들어가서 또 이제 매수가 들어가더라고요. 다시 이렇게 좀 순환되는 듯한 아마 프로그램에 아마 설정을 그 정도 해놓은 것 같아요. 뭐 저항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뭐 다행이라고 하면 3,800원 한 번에 찍어줬다는 거가 사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보통 내려갈 때는 윗꼬리 형식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밑꼬리 형식이기 때문에 STX 중공업 이런 게 잘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. 보통 이럴 때 한번 나오고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거를 뭐 암시하는 것 같아요. 뭐 제 느낌이지만 어쨌든 뭐 큰 변동 없으면 요 정도 박스권 계속
극복하면서 흐름 이어갈 것 같습니다. 조만간 분기 보고서 나올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영향이 있겠습니다. 네. 아시아나항공 여기가 생각보다 안 빠지더라고요. 네, 뭐 이 정도 매도할 타이밍 나오고 그 다음에 매수 이제 4,000원 이하 3,700원 이 정도부터 매수하는 게 좋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더 떨어지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어디선가 제가 보긴 본 것 같은데 아시아나항공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잔고가 부족해서 지금 불법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. 불법이라기보다도 공매도를 없앴다 보니까 일단 공매도 칠 수 있는 만큼은 다 친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 참 외국인도 집착이 좀 심하다. 그리고 뭐 돈 벌기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좀 많이 좀 빠져주면 네,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단기로 봤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등 나오기도 쉽고 급락 나오기도 쉬운 뭐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키스트 보겠습니다. 증시가 좀 많이 빠졌어요. 사실 외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더 많이 매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키스트 말고 전체적으로 네, 증시를 얘기하는 거예요. 좀 어느 정도 좀 빠졌습니다. 좀 매수할 타이밍이 좀 오는 거죠. 네, 이때 이제 매도하셨다면 다시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 예, 올 것 같은데 일단 월요일은 전체적으로 상승장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이 정도 시초가 뭐 이 정도 시작하면 네, 살짝 반등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. 여유 많으신 분들은 뭐 이 정도도 괜찮아요. 12,000원 정도도 괜찮으니까 매수하셔도 됩니다. 네, 매수할 타이밍은 네, 도달은 했다고 볼 수 있어요. 흐름기술 여기가 대북주가 참 애매한데 운 좋으면 조만간 대박 칠 수도 있고요. 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한 두 배 이상 네,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 잘 보셔야 돼요.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타 위주로 가는 게 좋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매수할 거라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. 흥국화지 유비 우선주들이 수요일부터 좀 살짝 이 종목 말고 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좀 좋았고 금요일날 초반까지 좋았다가 증시 밀리면서 한 번에 쫙 정리한 모습입니다. 흥국화재 EUB보다 흥국화재 우 쪽으로 좀 쏠린 것 같아요. 지금 단일가로 매매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뭐 지능기업 EUB인가요? 뭐 그쪽도 정상적인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지켜만 보고 있고 흥국화재 EUB 말고 흥국화재 우선주로 지금 갈아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관심 종목을. 네. 경남지아 여기가 좀 특이점이 있는데 일단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만원 넘으면 매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. 단기적으로 네, 초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뭐 동물 관련해서 또 뭐 한다고 하던데 네,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경남제약에서 동물 관련 무슨 그 ASF죠 뭐 조류독감이나 아니면 뭐 돼지열병 같은 뭐 그런 쪽을 한다고 해요. 좀 어떻게 보면 다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대표가 뭐 그쪽 관련해서 뭐 전문가다라고 해서 뭐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어쨌든 저는 뭐 레모나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. 한번 터져주면 그때 매도할 예정입니다. 헬릭스미스 한 36,000원 7,000원까지 제법 올라졌고요. 일단 다시 이 정도 내려왔습니다. 제가 수요일은 잘 기억 안 나고 수요일도 조금 했고요. 목요일 금요일날 매수를 계속 꾸준히 했어요. 32,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2만원 정도 밀리더라도 나중에 반등 나오면 3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. 나중에 더 떨어진다면 그런 걸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기가 좀 좋은데 일단 목요일 금요일 날 추매한 거는 33,000원대 뭐 좀 높으면 34,000원 정도 찍으면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. 아직 비중이 막 크진 않은데
조금 평당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제가 평당이 37,000원 대인데 좀 정리하면서 이게 이 구간이 짧을지 길지 아직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가격 괜찮아요. 좀 더 떨어지더라도 일단 3만원 초반 정도 산 거는 매우 괜찮은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지 안 할지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 보고 이제 결정할 건데 일단 계속 매집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IHQ가 좀 떨어졌죠. 뭐 증시 빠지면서 빠진 건데 이 정도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. 윙입을 좀 하느라고 전에 이제 이때 매수했던 게 있던가요? 네. 아무튼 원래 비중보다는 제 목표보다는 한 20% 높여놨어요. 또 오버된 지금 매집량이 한 20% 되는데 요건 한 1500 정도 찍으면 네, 정리할 생각입니다. 20%만 나머지 100%는 이제 들고 가다가 뭐 딜라이브 쪽 뭐 매각 얘기 나오든지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쪽이든 아니면 시진핑 뭐 관련 해서 오를 때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. 이 종목은 탄력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, 재무 안 좋은 거 빼고는 사실 뭐 괜찮아요. 네, 흐름 자체는 계속 떨어지는 차트 모양입니다. 보통 이럴 때는 존버해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면서 버티는 게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. 화천기계 보겠습니다. 화천기계가 플러스 됐다가 살짝 마이너스 상태로 돼 있는데 뭐 2700원대 그때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다시 살 예정이고요. 지금 또 검찰에서 옵티머스랑 뭐 라임 쪽 하면서 살짝 뭐 조국 교수 쪽이랑 뭐 이렇게 얘기도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테마로서도 탄력 받기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. 뭐 특별히 나온 게 없다면 네.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문제가 특별히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매집 할 거고요. 여기도 그린 뉴딜로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조국 교수가 나중에 혹시 뭐 지지율이든 뭐든 아니면 뭐 이슈가 돼서 떴을 때 그린 뉴딜이랑 같이 엮여서 갈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돼요. 덱스터 생각보다 빠지진 않는데 이 정도까지 또 올라줬어요. 그 전에 말씀드렸던 계속 박스권 유지되고 있고 그래도 나름 상단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. 밑으로 생각보다 잘 안 빠집니다. 조금 있으면 원래 그 승리호인가요? 그 덱스터에서 작업한 건데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바로 아무튼 그쪽으로 해서 바로 극장 개봉 안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뭐 어찌됐건 그래픽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여기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괜찮으니까 추천 가격은 그래도 4,000원, 5,000원 사이가 뭐 좋긴 합니다. 네.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유 많으신 분들은 뭐 조금 사셔도 되고 아니면 더 빠졌을 때 사셔도 됩니다. 시우메디카 여기 잘 안 보고 있는데 네. 쭉 빠졌네요. 여기 완전 위험한 수준인데 시진핑 방한 때면 네. 또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분기 보고서 나올 때가 곧 됐기 때문에 초단타? 가 아닌 이상은 네, 안 건드는 게 좋지 않을까. 지금 가격이면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는 있는 가격이긴 해요. 네, 지금 2300원 정도까지 보면 되니까 분봉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작업도 가능한 종목입니다. 민트로메디 여기 좀 애매하긴 한데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 수상해요. 지금 급등 나오기 좋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거래량 지금 보이시죠? 지금 엄청나게 터졌죠? 요거 보시면 거의 또 6,000원, 8,000원, 뭐 운 좋으면 10,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거래 정지 전에 급등 나오는 뭐 그런 패턴일 수도 있고요. 여기도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. 거래 정지만 안 된다면 추후 나중에 큰 상승 나오기 좋은 종목으로는 보여요. 초보자들은 이제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수성 여기가 느낌상으로는 살짝 반등 나오기 좋은 그런 차트 모양이고요.
시간에 잘 보신 분들은 거래량이 별로 안 나오는데 한 3주 4주 뭐 이렇게 두 주인가요? 그때 이렇게 사긴 사는데 시간으로 어쨌든 뭐 상승도 나오고 있긴 해요. 의미는 없지만 뭐 분위기상으로는 조만간 한번 시세 한번 나와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일단 17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. IGBJ 보겠습니다. 여기도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. 이 정도에서 버텨주고 한 4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여기도 좀 박스권 형식으로 계속 유지되고는 있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안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. 네. 위니푸드를 제가 여기도 지금 수목금 이렇게 계속 매수했습니다. 1220까지 걸어놨는데 20에는 안 사지더라고요. 원래 요날 좀 걸려주길 바랬는데 어쨌든 요날도 25까지 떨어졌고 이때가 이때가 1210, 이때가 1170 여기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한 요정도까지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. 요정도까지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. 네, 매수하시면 되고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마지막 12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이중바닥 비슷하게 나와서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이고 한 1400 정도까지 네, 무난하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단 추매한 거는 다시 1300원에 매도할 예정인데 흐름 보고 좀 수급이 좀 몰린다 싶으면 한 1400 이상에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. SN코어 여기가 뭐 여기도 뭐 특별히 뭐 별게 없어요. 지금 계속 빠지는 추세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매출 안 좋고요. 지금 뭐 6000원 거의 초반인데 요때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요때 좀 추매 좀 해주시면 되고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 5000원 정도 5000, 6000원 사이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요때 조금 더 매수할 거 좀 더 놔두셔도 될 것 같긴 해요. 장기로 하실 분들만 이렇게 계속 모으시면 됩니다. 다날이 좀 분위기가 좀 좋다가 지금 증시가 좀 밀리면서 좀 빠졌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요정도 4700원 이하 정도면 매수해서 좀 분기 보고서 또 나오죠. 11월 달에 그때까지 좀 요구간 많이 매집하시면 수익 최소한 10% 이상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최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좀 빠져주면 매수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STX랑 위닝푸드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매수는 추매는 안 할 것 같고요. 그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 정도만 해서 수익을 볼 예정입니다. 넥슨 GT 네, 쭉쭉 빠져주고 있죠. 이러면 이제 더 빠질 확률이 높은데 한 11,000원 정도 오면 조금 추매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. 이제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 살짝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보이면 그때 들어갈 것 같아요. 이때랑 비교해 보면 여기도 한번 쭉 빠지면 쭉 밀릴 확률도 좀 있습니다. 안전한 건 10,000원 이하가 안전하긴 한데 던파 뉴스 기다리면서 그 버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1,000원 정도부터 해서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. 13,000원도 단기로 봤을 때는 15,000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. 증시 영향만 잘 받쳐주면 15,0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갑니다. EID가 네. 그래서 좀 조정이 계속 오고 있어요. 뭐 증시도 밀리고 뭐 이트론 때문에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소화를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전체적으로 흐름 보면 올라갈 지금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횡보가 좀 길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좋긴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럴 때 수익이 내는 타입이기 때문에 좀 더 빠져주면 살 건데 생각보다 200원 아래로는 안 내려오네요. 그죠? 한번 내려오지면 비중을 좀 많이 실을 것 같은데 좀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270까지는 다시 반등 나올 확률 제법 높고요. 240 정도까지 내려오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
항공 패키지 여기가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여기는 뭐 파동으로 봤을 때는 거의 종료 시점이 아닐까 싶긴 한데 목요일날 사실 그 한국 패키지 말고도 그 포장지 쪽 좀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. 전체적으로 좀 나왔고 저 금요일날 좀 빠졌는데 요 종목도 이재명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금요일날 뉴스에 그 파기환송심 무죄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재명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올 확률도 높다고 하고 대선 지지율도 지금 상승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마 전고점을 좀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. 거의 한 만원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타이밍 잘 보고 가셔야 되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흐름이 좀 크게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. 네,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좋고요. 굳이 하신다면 3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좋긴 해요. 안 내려올 것 같긴 한데 네. 코길제지 코길제지가 또 뭐 4000원 한 900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데 일단 두 번 정도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 4900 초반이나 초중반 이하로 매집하셨다가 또 매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흐름상은 좀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. 다음에 CJ시푸드 보겠습니다. CJ시푸드 여기가 또 뭐 우선주들 상승하면서 좀 올라왔는데 지금 시푸드 관련 쪽 있죠. 요쪽이 지금 27일날 이번 달 27일날 일본에서 방사능 그 폐오염수죠. 네, 그걸 좀 바다로 이렇게 방류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 단 거의 한 10일 남았죠. 한 9일 10일 남았는데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부터 해서 유심히 보는 게 좋을 거예요. 아마 좀 시끄럽게 뉴스가 나올 것 같고 이쪽 그 관련주들 좀 급등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플러스 식품주들도 영향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 뉴스 보니까 2020년 10월 정도까지 해서 뭐 마무리 완벽하게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확률 높습니다. 네, 시푸드 쪽 잘 보시면 좋아요. 깨끗한 나라오 여기도 급등이 똑같이 우선주 따라서 올랐다가 금요일 좀 빠지고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일가기 때문에 단일가 없는 쪽으로 일단 우선주도 한번 갈아탈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. 제이스티나 넘어가고 유머도 여기가 거의 꿈물이긴 한데 그래도 급등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. 꽤 4,000원대 잘 버텨주는 주고 있어요. 네, 어차피 저는 사진 않을 건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프라이드 정지, 대한전선 여기가 좀 매각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새로운 뭐 주인을 찾는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거래량은 이게 목요일날 시에부터 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좀 자주 터져주고 있습니다. 자주 터져주고 있어서 바닥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. 위에는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바닥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왠지 좀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. 뭐 LS 전선인가요? 이쪽도 그렇고 5G 하면서 전선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전선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운 좋으면 좀 많이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생각보다 시총이 크더라고요. 여기가 한 6천억인가 되는데 어쨌든 목표는 한 2배 정도 네 수익 100%죠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. 네, 여기도 쳐다본 건 한 요 정도 때부터 쳐다봤는데 제가 LNG선 쪽도 관심 있고 하다 보니까 뭐 SOFC도 그렇고 수소 관련해서 가스 쪽 관심이 있어서 좀 보고 있고요. 최근에 좀 탄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좀 지켜본 지는 좀 됐는데 흐름 자체는 이제 상승 나오기 꽤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. 거래량 지금 거의 뭐 최고점이죠. 네. 거래량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종목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좀 지켜보고 있고 입성은 아직 안 했는데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.
그다음에 포스코도 좀 보고 있어요. 포스코도 보고 있고요. 여기도 철강 쪽이긴데 이제 조선 쪽 잘 풀리면 철강 올라갈 거라서 포스코 쪽도 그렇고 세아 철강인가요? 이쪽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. 일단 구경만 하고 있어요. 한국 카본 이쪽이 뭐 비행기나 뭐 그다음에 LNG 관련 조선 수주에도 뭐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그때 한 6월, 7월 이 정도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. 요 땐가부터 보고 있고, 원래는 가상매매로만 했는데 10,000원이 목표가였습니다. 근데 일단 최근에 좀 자주 찍어주고 있고요. 최근 유튜브 영상에도 뭐 여기 사장님 나오는 뭐 영상이 있긴 있더라고요.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살짝 고점이긴 합니다.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, 여기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조만간 관종 추가될 세 종목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